자, 복소수 z가 있어요. a 더하기 b i고 얘는 0이 아니래요. 자, 그럴 때 z제곱 빼기 z가 실수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뭐야? z제곱 빼기 z가 실수래요. 실수니까 나는 k로 두고 싶은데 k는 실수. 그러면 1번은 기억은 당연한 거야? 얘가 실수니까 z제곱 빼기 z에 바한 것도 k에 바하고 k가 뭐니까? 실수니까 켤레도 똑같을 거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 보시면 z제곱 빼기 z는 k의 꼴과 기억에 의해서 z 얘가 뭐죠? z바 제곱 더하기 z 빼기 z바는 역시 k잖아. 얘를 잘 째려보면 x제곱 빼기 x는 k의 근이 뭔데? z하고 z바잖아. 복소수니까요. 켤레 복소수가 근이네. 그 말의 의미는 근과 계수관계를 쓰면 z하고 z바를 더한 게 얼마야? 1이다라는 거는 가볍게 나오잖아.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zz바가 뭘 의미해? 마이너스 k라고. 얘가 4분의 1보다 크다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잘 보시면은 z는 뭐였어? 허수인 거 이해가요? a와 b가 0이 아니니까 허수잖아. 허수니까 얘는 뭐를 가자? 허근을 가졌잖아. 이 방정식이. 그래서 판별식 d를 쓰면 1 빼기 더하기 4k가 0보다 작죠. 허근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k 범위 구하니까 4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가 작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k는 4분의 1보다 크네. 그래서 답은 zz바가 4분의 1보다 크다. 오케이. 디귿이 맞죠. 지금은 복소수지만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라? 허근을 갖고 켤레도 같더라. 이 사실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관계 푸는 문제였어요. 오케이. 따라서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a 더하기 bi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야. 그 전에 뭔가를 하면서 가고 마지막에 안될때 a 더하기 bi를 넣어서 푼다고.